그리고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한 당사자로서 져주십사. 그래서 정부의 오늘 된 이낙연 당대표님이시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시던 국무총리이시던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단위에서 김진수 비대위원의 1986년 해고가 국가폭력에 의한 부당해고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주십사. 이걸 요청을 나눠드린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국책은행장인 산업은행 이동걸 씨가 이 문제를 계속 바로막고 있습니다. 뭐 업무상 대응이라는 뜻으로 그 국회 환노위 특별결의, 부산시의회 특별결의,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시의회 특별결의를 무시하고 반사회적인